내가 찾던 그거다. 아마 지금 옷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신감 상승. 장난 아니죠? 완전 추천하는 스타일. 핑핑데?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는 브랜드, 완전 오리진이 살아있는 앤더슨벨 여름 룩북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번 앤더슨벨의 여름은 튀니지에서 인스퍼레이션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번에 보여지는 뭔가 에스닉한 무드들, 그게 옷들에 좀 잘 녹아있고, 그리고 컬러감도 좀 색채 깊은 느낌의 컬러들을 오늘 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이트 블라우스는 청순한 에스닉이에요. 보통은 옷이 이렇게 앞판, 양쪽, 뒷판 이렇게 끝이잖아요. 근데 얘가 몇 쪽인 줄 아세요? 앞판에서만 여러분 이거 한쪽, 여기 소매 있죠? 여기 이만큼 다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고, 일단 앞판만 6쪽. 앞판에서 이렇게 분할 되어 있는 세 개의 면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레이스가 여기서 여러분 연결돼서 뒤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이까지 와서 또 이렇게 연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360도를 돌았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옷을 보게 되면 그 난이도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난이도에 비해서는 가격이 너무 합리적인 옷이에요. 소재 자체도 레이스들이 들어있는 소재거든요. 그리고 끝에도 따로 이렇게 레이스 리본 이렇게 달고, 그냥 이거 하나만 입어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우아한 여성이 될 것 같아. 상의에서 이렇게 캉캉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제가 딱 봤을 때는 좀 귀여운 맛도 있고 좀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컬러감 그냥 깨끗해서 웨어러블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런 무드들 있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 요런 무드들이 그냥 에스닉한 느낌 주고. 여러분 살짝 이런 무드에는 어떤 신발을 신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붉은 브라운 계열의 이런 통굽의 샌들이 있다면 요런 스타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요런 느낌. 시즌은 앤더슨벨이 여성의 몸을 좀 날씬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집중한 것 같아요. 이 수트 우리 정서에 안 맞다! 제가 이너 이거 입어서 그래요. 좀 올블랙이니까 좀 이제 시원하게 보이려고 제가 이제 연출을 이렇게 해봤고, 그냥 이제 흰 티셔츠나 이렇게 좀 살짝 파임 있는 거 그런 거로 대체하셔도 될 것 같고. 여러분 이 자켓 있잖아요. 진짜 신기한 부분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차렷했을 때 여기 이렇게 되세요. 이 컷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차렷했을 때 앞에서도 이거 살짝 사선으로 치는 이런 느낌이 날씬하고 좀 길어 보이고, 옆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소매를 달 때 일부러 이런 부분들 계산해서 살짝 이렇게 찝어서 달아놓은. 이건 지금 여러분 패드가 아주 살짝 얇은 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슬림한 핏인데 그래도 어깨 부분을 어느 정도 각을 잡아주는 요 느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얼굴이 일단 작아 보여.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스티치 이런 것들 포인트거든요. 스티치 여기 몸 이렇게 라인 맞춰서 다트 잡으면서 여기도 지금 바텍 스티치, 여기 뒷중심선에도 이렇게 스티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옷이 이렇게 올블랙이어도 이렇게 화이트 스티치 딱 포인트가 중심에 딱 서면 좀 시원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일단 날씬해 보이는 분할의 효과. 철저하게 날씬해 보이려고 계산한 수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팬츠도 그냥 슬림핏. 소재 자체가 크리즈가 잡힌 것도 있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구김 아예 안 가는 소재예요. 여기 지금 스티치 포인트, 그리고 여기서도 다트 부분에 마켓 스티치, 이런 거 너무 센스 있죠? 그냥 조금 청량감을 좀 업해주는 그런 느낌들. 전 여름에 이렇게 블랙으로 수트 입어볼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요러고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짠! 여러분 제가 팬츠만 바꿔 입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요런 느낌. 완전 핫해지죠 지금. 여러분 저는 이 팬츠 보고 여기밖에 없는데 이건 진짜 어렵다 생각했는데, 입었을 때 이 팬츠 핏이 너무 예뻐서 이게 뭐야?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비보를 들었어요. 저희가 이거 착장한다고 먼저 미리 옷을 받아보는데 그때 이미 몇 장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금 옷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소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핏감이랑 그냥 이 디자인 자체가 트랙 팬츠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런 데서 오늘 좀 중화감? 멋있기도 하고 그냥 스포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리진 있는 브랜드가 좋아요. 여기만 있는 것들. 그러면 이제 소장 가치가 있는 거지. 여러분 매 시즌 앤더슨벨에서 이 니트 시리즈 나오잖아요. 요 느낌. 제가 여름에도 이게 나오나 했는데 이 컬러가 무엇이야. 여러분 저 지금
또 이게 형광등 딱 터진 것 같은 이런 니트가 이렇게 바디라인에 따라서 조금 이제 색깔 편차가 있기 때문에 엄청 몸을 조금 더 과장되게 볼륨 있는 몸으로 사기를 쳐준다고 해야 되나? 약간 사기각이야 사기각. 저 요렇게 볼륨 요 정도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좀 되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니트? 그리고 요 컬러 보이세요? 배색으로 연보라색으로 끝은 요렇게 요렇게 상큼하게 상큼히 터지게 마무리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하면서 살짝살짝 보이는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밑에 드러나는 컬러감들 완전 고급 소재죠. 이렇게 음영으로 드러나는 이 컬러의 효과. 여러분 이제 이거는 그냥 시즌리스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입고 뭐 자켓 입는다든지 아니면 이 스커트 위에 뭐 그냥 좀 두툼한 니트 입어도 될 것 같고 시즌리스로 그냥 셋업으로 니트 투피스 하나 갖추고 있으면 뭐 어디 갈 때 이거 입으면 여러분 주목 안 받으려고 해도 뭐 일동 저 여자에게 주목. 이 니트 뭡니까 여러분? 이 슬림해 보이는 요 느낌 지글지글한 원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팔 라인이 이렇게 울룩불룩한 그런 것들이 아예 보이질 않아요. 그냥 굉장히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소매통이 좀 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확 조아주는 느낌? 여러분 이쪽은 레드인데 요런 느낌도 너무 예쁘잖아. 여기는 블랙이고 여기는 이 색깔 타고 이렇게 내려오게 여기 지금 살짝 곡 지면서 V컷으로 요렇게 되게 그래서 여러분 또 요런 부분들 굉장히 날씬하게 보이게 해주는 요소예요. 이 니트는 오프숄더로 이렇게 입어도 되고 이렇게 올려도 돼요. 이렇게 난 좀 핏대는 가디건 좋아한다 하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하는 스타일. 그리고 핏대는 가디건들이 크롭 기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차렷하면 예쁜데 움직이긴 좀 불편해서 손이 솔직히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웨어러블한 거지. 살짝 배만 좀 보일 뿐. 여러분 이 팬츠 심상치 않죠? 티니지에서 그 영감을 받았다는 그 느낌이 진짜 다 녹아있는 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색감은 완전 짙게 눌러주고 나머지 이제 패치들도 튀지는 않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붙여놓은 이런 느낌들 굉장히 재밌죠? 그러면서 그 에스닝 무드가 완전 잘 살아있죠? 그리고 이제 이 프린지 그리고 이 아래에 이거랑 딱 맞아떨어진 이 자가드 그리고 여러분 이 패치들과 완전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이 니켈 컬러들의 이 단추들 이렇게 있는 요거 느낌들이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게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가운데서 딱 이런 아마 디자인 공부도 엄청 했을 거야. 이거를 웨어러블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덜어내고 어떤 부분들을 더해줄 것인가 이런 흔적들이 보이는 거지. 고민의 흔적. 여러분 그런 노래가 절로 나올 것 같은 너무 청량하고 상쾌하고 컬러감이 진짜 이쁘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시원해요. 얘는 여름에 적극 추천하고 싶은 긴팔 니트예요. 린넨 90%에 나일론 10%인데 딱 착용했을 때 느낌이 아 시원하다 차갑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앤더슨 벨이 정말 잘하는 이 핸드크래프트적 요소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니트예요. 일단 여러분 여기 이런 부분들 여리여리해 보이고 여기는 지금 화이트로 스티치 이렇게 굵게 들어가서 여기서 또 포인트 되는데 시원한 느낌도 주고 여기도 지금 한땀한땀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 들고 요즘에 좋은 옷들은 다 요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요런 데미지들 이런 것들이 개방감 줘서 시원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입었을 때 얼만큼 날씬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잖아요. 여름은 이 스카이 블루 컬러는 그냥 진리 컬러라고 생각하거든요. 데님이랑 붙었을 때 요렇게 진짜 예쁘잖아요. 요런 느낌. 이 스커트는 저희 팀에서 이걸 보고 동정 자체가 너무 힘들겠다 이것도 보면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이 여러분 절개 요크 몇 개야 지금 여러분 장난 아니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옷이 이렇게 절개가 많고 데님인데 빳빳하거나 뭔가 너무 힘이 있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실루엣은 예쁘거든요. 여러분 요렇게 여기 지금 옆선도 여기 트임 있고 트임 정도도 딱 적당해요. 보폭을 편하게 해주는 느낌 정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워싱이나 표백의 단계를 각각 거치고 이 패치옥처럼 다 붙이고 나서 아마 전체 가먼트 워싱을 돌렸을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아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이런 까진 효과 있잖아요. 데님의 매력은 뭔가 가먼트 워싱에서 오는 봉제선 근처의 워싱 느낌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을 여기서 제대로 딱 살려주고 여러분 저는 이게 봤을 때는 저런 스커트 좀 어렵겠는데 생각했는데 하늘색 니트를 입는 순간 너무 찰떡으로 이렇게 착착착 붓으로 딱 어울리는 것 같아. 이 느낌.
여름에는 그냥 이렇게 티셔츠에 바지만 입고 외출할 일이 많잖아요. 여기 앤더슨 벨의 티셔츠와 바지는 이렇습니다. 일단 여러분 바지, 그리고 밑단 무슨 일입니까? 너무 예쁘죠? 이거는 잡기 나름인데 그냥 느슨하게 뭐 이렇게 잡았을 때 요 실루엣. 지금 여기서 깜짝 놀라셨죠? 뭐야? 하나, 둘, 셋. 여기 옆선 있고 여기 뒤에서 여기 하나 또 네 개. 여기서 턱 잡은 것들이 바지 끝까지 내려가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여기 우리가 보통 턱 있으면 날씬해 보인다, 날씬해 보인다 하잖아요. 충분히 날씬해 보이면서 여기가 끝까지 박혀있으니 걷거나 할 때 벌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옆에서 봤을 때는 장난 없음. 이 완성도 무슨 일이에요 이거? 일단 여러분 이렇게 좋아서 실루엣을 만들면 만드는 만큼 완전 이렇게 항아리 핏으로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저처럼 좀 느슨하게 좀 묶어서 살짝 실루엣 잡았다 그런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이 정도 폭 되는 슬랙스 입었을 때보다도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소재는 구김 안 가는 울플리 505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피부에 닿았을 때는 그냥 좀 까슬까슬한 느낌? 여름에 입기 딱 좋은 바지예요. 시원하고 오른 숨을 쉬니까. 근데 또 폴리 50에서 오는 구김 안 가는 그 장점을 극대화한 팬츠예요. 그리고 이제 티셔츠. 기본 핏의 기본 티셔츠인데 이 티셔츠의 장점은 일단 여러분 목을 여기 지금 타고 살짝 오르는 요 느낌 있잖아요. 대부분은 이렇게 딱 직각은 아니죠. 승모근이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딱 절묘하게 가려주는 느낌? 그래서 목의 얇은 부분이 돋보이고 여기 단단하고 좀 두껍거든요. 이 립이. 그래서 이제 늘어짐이나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안정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짠! 여기 위치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감성이지 뭐. 이거 블랙 컬러도 있었고 화이트야 뭐 호불호 없지 뭐 그쵸? 글자 체 느낌이나 이런 것들 되게 느낌 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컬러도 있었는데 이렇게 네온 컬러도 있었어요. 삼총사 소재가 탄탄하고 이게 밀도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외관이 정포 깨끗이 했다고 해야 되나? 코튼 원사들이 이렇게 먼지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파인해요. I've been moving along, 내가 패션을 좀 알고 굉장히 트렌드 세터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나 정도 있을지도 모르는 이 망사 탑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괜찮은 거 사야지 하다가 시기를 한번 놓치고 이제 여기서 다 이거를 발견하는 순간 내가 찾던 그거다. 요 아트워크. 이거는 이번에 앤더슨 벨에서 다 개발한 거거든요. 소재는 비친 소재긴 하지만 완전 한여름 입은 솔직히 더워요. 이게 이런 원단은 다 폴리이스판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오히려 한여름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절에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입는 용으로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 이런 거. 이렇게만 해도 예쁜데 팔이나 이런 부분도 색칠한 것 같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프린팅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저는 이제 블랙 컬러가 제일 쉬워서 그냥 이렇게 입었는데 얘는 컬러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블랙 말고 이런 것도 이건 조금 더 시원해 보여서 지금 계절에 이런 거 너무 예쁘겠는데 이런 거 입을 때 이제 화이트 탑 입고 이것도 입고 블루 컬러랑 오렌지 컬러 이렇게 있거든요. 이 메쉬 탑을 은근히 고르기 힘든 이유가 이 마무리감이나 이런 것들에서 너무 잘 비치니까 제대로 못 만들면 안 입는 맛 못한 아이템이잖아요. 여러분 이 봉제 수준 보세요. 너무 깨끗하죠? 이런 넥 부분도 이런 거 보면 잘한다 잘한다. 얘는 진짜 소장각. 나에게 소장각! 여러분 이거는 니트도 그렇고 스커트도 그렇고 진짜 무슨 일입니까? 이거 이 니트 하나만 입어도 게임 끝이에요 얘는. 얘가 여러분 이 라인 있잖아요. 미쳤어요. 요 선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요렇게 돼 있는. 여기서 선을 이렇게 쳐주면 골반도 굉장히 슬림해 보이고 허리 완전 개미로 보이고 이 니트는 다이어트 뭐 몇 킬로는 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니트예요. 이 니트가 두께감이 좀 있거든요. 이게 코튼 70에 폴리 30% 들어가 있는 니트인데 이게 두께감에서 오는 것 때문인지 뭔가 저 그렇게 볼륨 있는 스타일이 아닌데 좀 자신감 상승 그런 느낌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핸드크래프트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플레인하게 짜는 것들하고는 같은 선상에 좀 두기는 힘들어요. 근데 컬러감이나 이런 거는 또 너무 내추럴하고 이렇게 되면 청바지랑도 잘 어울리는데 저는 지금 자가드 이런 스커트랑 같이 입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약간 헴라인을 이렇게 살짝 물결 이렇게 들어가게 요런 느낌에서 좀 여성스러운 느낌도 주고, 그리고 이건 이제 속치마 따로 안 입어도 되게 재감으로 안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스커트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송송송송 바람 통할 구멍이 많아서 여름에도 가능하지만 그냥 접촉면 자체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계절용으로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겨울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을 앞으로 해서 좀 짙은 상이랑 이렇게 같이 입으면 좀 길어 보이고 예쁠 것 같은데. 얍! 아 여러분, 이렇게 돌려 입어서 제가 위에도 어두운 컬러 이렇게 맞춰 입으면 이런 느낌으로 오, 이렇게 입을 수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 포켓은 여기 있다는 거. 아 진짜 청바지 진짜 잘 만들었다. 예쁘다 예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청바지가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청바지 제가 입으니까 지금 너무너무 말라깽이로 보이거든요. 와이드면서도 아래로 살짝 풀려지는 이 느낌 때문에 시선에서 좀 날씬해 보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 하이웨이스트로 요렇게 입을 수가 있고, 동시에 로우웨이스트로 요렇게 입을 수 있어요. 여기 이런 부분들이 뭔가 라인이나 데미지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뭔가 레트로스러우면서 전체적으로는 여자의 몸을 예쁘게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와이드 핏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인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날씬해 보이는 것도 있고, 편하고 여름에 그냥 짧은 티셔츠만 이렇게 하나 입고 요렇게만 입어도 그냥 해피인데? 지금 이 청바지랑 이거 너무 잘 어울리죠? 제가 입으니까 뭔가 얼굴을 확 살려주는 것 같은, 이게 자가드로 되어 있는 티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원단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원단 자체가 크로셰 원단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구멍이 일단 너무 많아서 바람이 그냥 송송송송 들어올 것 같고, 이게 속옷을 스킨색 입으면 하나도 비침 없고, 그리고 여기서도 배색 들어간 이 컬러가, 이것도 여러분 그냥 원단 아니에요. 다 보카시로 이렇게 컬러 믹스해서 쓰는 이런 섬세함. 제가 여러분 진짜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이 컬러는 민트랑 블루랑 이런 베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해 보이고, 여름 쿨톤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거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길이감이 크랍인 듯한 느낌은 드는데 너무 짧지도 않고, 이런 바지 이렇게 입었을 때 딱 적당히 그냥 살 보이지 않는 정도, 그리고 원단이 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이웨이스트 팬츠를 입을 때도 그냥 쏙 들어가주는. 여러분 이 셔츠를 입는 순간 태양의 에너지를 제가 다 받는 느낌이에요. 드레시한데 컬러감에서 오는 무게감도 있고, 일단 여러분 제가 이렇게 탁 했을 때 요 느낌 보셨어요? 요런 거 중요하잖아. 여러분 소재가 이거 진짜 특이한 거거든요? 이 소재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보통 소재가 아니에요. 시어한 얇은 소재에 이렇게 번아웃으로 패턴이 있고, 거기 나와있던 원단들이 독특하고 굉장히 비싸 보인다는, 단추 이렇게 두 개만 열고 그냥 청바지만 입어도 멋이 그냥 줄줄 흐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입고 뒤로도 입거든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인서트 장면에서 버사진 저거 보면 여러분 이거를 뒤로 입었을 때 슬릿이 있는 이거 있잖아요. 요런 실루엣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애쓰지 않고 그냥 툭 입어도 되는 셔츠예요. 여름에 여러분 이거는 준비물은 요런 거를 그냥 이렇게 하고 외출하면 되는. 패션계에서 가장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앤더슨벨에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런 것들을 녹이는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셔츠가 딱 그거예요. 일단 소재는 올가닉 코튼을 썼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아트웍 있잖아요. 이거는 앤더슨벨의 아트웍 팀에서 핸드크래프트로 개발한 프린트거든요. 뭔가 이제 그림 한 폭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 들죠? 그러면서 여러분 디자인은 그냥 딱 요즘에 오픈 카라로 입을 수 있는 단정한 오버핏이어서 사이즈 구애 없이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매통 충분히 크고 소매도 완전 충분히 다 가려주고, 여기 이제 폴딩 하나 돼 있으니까 더 깔끔해 보이고, 근데 깔끔 단정한데 아트가 살아있는 그런 셔츠예요. 그리고 이제 소재 밀도감이 좋아서 그림도 있지만 뒤에서도 그렇고 전혀 이제 비침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아트웍이 살아있는 셔츠. 하나만 입어도 완전 돋보이겠는데?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그번에 보여드린 옷들은 좀 신선하고 어디서도 못 본 좀 오리지널 살아있는 옷들이 많았죠. 그래서인지 이 앤더슨베리 도산 스토어 매장을 그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꼭 순례하는 코스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그 얘기 들었을 때 제 브랜드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으쓱하고 좀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자존심 있게 그들의 색깔을 좀 지켜나가는 모습이 좀 너무 스윅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해외에서 잘 통하고 있다는 게 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앤더슨베리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